안녕하세요. 수학원 있는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두분수의 곱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이 덧셈, 뺄셈보다 훨씬 쉽다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자신있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두분수의 곱셈인데요. 맛있는 김밥이 있는데요. 곱하기 10분의 1을 했더니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곱했는데 줄어드네 그랬는데요. 네, 분수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면 더 커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곱하면 더 커지죠. 하지만 분수는 곱했을 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개념 익히기 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개념 익히기 용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자, 단위 분수의 곱셈이에요. 자,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랬을 때 20분의 1 그랬어요. 자,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네. 단위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자가 1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다음, 진분수의 곱셈입니다. 자, 3분의 2 곱하기 8분의 5예요. 자, 어떤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3분의 2가 있었어요. 세 개로 쪼갠 것 중에 두 개만큼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덟 조각을 내서 그 중에 다섯 조각만큼을 색칠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분의 2에 8분의 5만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8분의 5는 3분의 2에 8분의 5와 같다 이렇게 말로 나올 때가 더 어려워요. 계산은 우리 친구들 잘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이 3분의 2의 8분의 5다라는 이 말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8분의 5 계산하면은요, 24분의 10 되고요, 12분의 5 됩니다. 자, 3분의 2를 8등분한 것 중에 10개만큼이다. 그러니까 24분의 10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2분의 5입니다. 진문수 곱하기 진문수 계산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다음에 뭐 해줘요? 약분을 하면 돼요. 아니면 먼저 약분해도 됩니다. 그죠? 먼저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위분수끼리의 곱셈은 뭐한다? 그렇죠. 분자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끼리면 곱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진문수 곱하기 진문수 계산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다음에 약분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약분한 다음에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그래서요, 자, 24분의 11이 있고요. 거기에 곱하기 20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24분의 11이고요. 곱하기 20 그랬는데요. 자, 선생님이 살짝 위에다 썼어요. 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여기다 1분의 20이라고 해줘도 됩니다. 그죠? 20은 분자예요. 자, 약분합니다. 얼마로? 4? 4 돼요. 그럼 4, 6에 24. 또 4, 5, 20. 그러면 얼마예요? 자, 6분의 55. 그러면 자, 6, 9, 54니까 9와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9와 6분의 1 이렇게 썼고요. 다음 24분의 11에다가 자, 9를 한번 곱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지우고 네, 다시 여기다가 써볼게요. 24분의 11에다가 곱하기 9. 자, 약분 뭘로? 3으로. 3, 8에 24, 3, 3은 9. 그러면 8분의 얼마? 33. 그러면 자, 얼마와 3과 8분의 얼마? 자, 이거 자신 없을 때
8단 외워보세요. 8, 2, 16, 8, 3, 24, 8, 4, 8, 4, 32. 그죠? 그러니까 4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3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 못 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8, 4, 32예요. 네. 거기에 8분의 1도 됩니다. 그래서 4와 8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네, 적게 들어가는 일 없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자, 주어진 계산을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요. 자, 1과 7분의 1 곱하기 2 그랬을 때요. 자, 1 곱하기 2 더하기 7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자, 1 곱하기 2는 얼마고요? 2고요. 자, 7분의 1에다가 2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7분의 2. 자, 그렇다면 이것은 2와 그죠? 2와 7분의 2라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는데 꼭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대분수인 상태로 계산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분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